자, 그래서 분사 파트 여러분들 보내주면, 다들 보내주면 풀이 시작할 거고요. 자, 가정법입니다. 오늘은 챕터 10이에요. 준비됐나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놓을까? 미리미리. 탑모스트. 자, 먼저 제목이 있는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커스 72부터 포커스 77까지 총 6개의 포커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가정법 과거 하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If I were you 뭐 이런 거. If I were you, I wouldn't 할까요? I wouldn't do that. 예, hey, 뭔 소리 하는 거면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언제 너라면, 현재 너라면 I wouldn't do that. 언제 저런 짓을 안 할 텐데.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게 제목도 과거고 애들 생긴 것도 이렇게 뭐 wouldn't 같은 경우에 want의 과거죠. 그러니까 동사들의 생긴 것도 과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름도 문법 제목도 과거고 해서 과거랑 연관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현재 너라면 현재 저런 짓 안 할 텐데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애한테 뭐 저런 짓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뭐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이런 짓을 하는 모양이죠. 내가 너라면 저런 짓은 안 할 텐데 왜 그런 짓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런 게 가정법 과거였고요. 됐습니까? 뭐 문법적으로 몇 가지도 간단하게 정리 뭐 이미 다 한 거니까 포커스 72는 엄청 빨리 지나가겠죠. 뭐 비동사에 과거형은 was가 있는데 근데 was가 아니라 뭘 쓰는 게 원칙이다.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여기 일반 동사가 올 수도 있고요. 다 과거형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would라든지 could라든지 뭐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 could라든지 might라든지 그다음에 should 이런 뭐 예를 들어서 will은 못 온다, can은 못 온다, may는 못 온다, shall은 못 온다. 조동사들의 would, could, might, should의 공통점은 전부 다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거. 그런 게 가정법 과거할 때 다뤘던 거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 직설법 현재로 바꿀 수도 있다 했습니다. 직설법 현재로 바꿨을 수도 있다. 뭐 자세하게 여기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중3들한테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많이 하는 문장은 뭐 이런 문장이죠. If I 그 다음에 뭔지 되는 거 압니까? Had studied 뭐 이런 거 harder I I could 이거 색깔 바꿔야지. I could 난 뭐 할까? I could 난 뭐 할까요? Have passed the test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그래서 내가 언제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열심히 공부했다면 언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 완료로서 애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조동사 have pp 생긴 이런 거 써야 된다 했죠.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뭐 이런 것들 would have pp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건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를 아, 그 당시에 그랬더라면 그 당시에 그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이것도 직설법 현재로 바꾸면 because I didn't study harder I couldn't pass the test.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과거에 통과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이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VC 가정법도 똑같아요. IVC 가정법도 가정법 과거가 있고 IVC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똑같이 뭐 가정 IVC 가정법 과거의 가장 대표가 I wish I were you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 I wish I could do that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정법 과거일 겁니다. I wish I were you.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너의 길을? 오케이. 그래서 내가 현재 바라고 현재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건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 생긴 게 이렇게 뭐 조동사, 동사원형이라든지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이라든지 그렇죠? 딱 밤 6대네요. 8대네. 됐습니까? 이게 IVC 가정법 과거고요. 그 다음에 IVC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요? IVC 뭐라고? Studied? 예, Studied Father.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했기를.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기를. 아,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뭐, 여기도 뭐, I wish I should have done it.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Done it. 이상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바란다.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해야만 했었다고.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야. 과거에 안 했단 얘기고. 과거에 열심히 안 했단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sorry that I am not you. I am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게 I regret that I am not you. 이런 것들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 여기서 할 거고 여기까지 다 했던 거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니들이 이렇게 나사 풀렸을 때 배우는 문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생소할 겁니다. As if 가정법. 여기도 마찬가지 As if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안 배웠으니까 이제 포커, 여기 이제 교재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만 말씀드리면 as if 뒤에 이제 이게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뭐 주어 나오고 동사의 과거형이 온다든지 또는 뭐 주어 나오고 head pp가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거냐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as if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뭐 반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한 반에 보면 지가 선생님인 척 하는 친구도 있잖아. 이래 이렇게 떠들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없어요? 없습니까 요즘은? 제가 그랬는데요. 어, 웃네. 알았어.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지가 선생님 아니잖아 현재. 그럼 선생님인 것처럼 뭐 말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as if 가정법 과거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 내신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without 가정법은 이건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without air we 하고 나서 뭐 We must die. 죽어야만 합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이런 겁니까? We would die.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without 가정법은 얘를 쳐다봐야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without 가정법 같은 경우에. 얘 쳐다봤잖아. 그럼 이거 언제 공기가 없다면이야? 현재 공기가 없다면 얘 쳐다보고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가 아니고 동사 원형 왔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말입니까? without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아 이거 과거에 공기가 없었다면이 아니고
현재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without air, without air 말고 without you 한 다음에 뭐 I couldn't have done it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는 현재 네가 없다면 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네가 없었다면 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를 이렇게 쳐다봤어. 그러면 이거는 과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언제 네가 없다면이야. 그렇죠. 과거에 네가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그걸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 네 덕분에 나는 과거에 그걸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without 가정법은 주절부, 이거는 그냥 with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쉼표 뒤에 있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게 현재 없다고 가정하는 건지 과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얘기하는 건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일단 but for you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you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것들로 연결됩니다. 고등학교 때그뭐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나서 학교에 서술형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은 뭔가 섞었단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뭘것 같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말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혼합가정법을 쓰느냐 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If I hadn't met you then I would be would have pp가 아니고 I would be happier. If I hadn't met you, then I would be happier.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가정법 뭐예요, 이 부분은? 과거 완료고. 이거는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란 말 붙여.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다. 과거겠죠. 내가 과거에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거에 너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언제 더 행복할 텐데? 행복할 텐데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혼합가정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를 섞어 놓은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의 다 다뤘어요. 이거 다 다뤘고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이란 뭐 이제 뭐 선생님 가끔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사피엔스랑 크로마뇽이랑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이랑 이렇게 그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걔들도 인간이고요. 뭐다 같은 아종에 속합니다. 아종. 근데 이제 이 가장 그셋 중에서 가장 잔인한 종이 누구예요? 호모 사피엔스죠. 그렇죠?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냥 씨를 말려버렸어요. 완전 다 없어요. 멸종을 시켜버렸습니다. 다른 종들. 근데 뭐 신체적인 어떤 거, 육체적인 것들, 뭐 덩치라든지 근육 이런 것들. 만약 1대1로 싸운다.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는 크로마뇽이나 네안데르탈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뭐가 가능했다? 그렇죠. 가정법이 가능했다 그랬어. 가정법. 그래서 만약에 쟤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쟤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 뭐 또는 과거에 실제로 있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1945년도 8월 15일 날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 만약에 독일이 폐망한 2차 세계대전 때 폐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건 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얘기하는 거겠죠. 역사적 사실이 사실이 아닌 걸로 가정해보는 건 뭐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 would have PP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걸로 할 거고요. 지금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여자라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내 남자라면 어떨까?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가정법 과거로 하겠죠. 어느 시점의 사실이나 상황에 따라서 말한지에 따라서 동사의 시제를 바꿔서 표현하며 주어의 수나 인칭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를 취한다. 이런 말 붙여놓은 게 이제 뭐를 써야 할 경우, was를 써야 할 경우에도 were를 쓰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붙여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가정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뭐 가정법에는 동사의 시제로 표현하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으며 동사의 과거 형태를 쓴다든지 had pp가 있고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얘기하겠죠. 여보세요? 예. 오케이. 대부분 if나 I wish, as if가 무슨 뜻이라고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됐습니까? 마치 그게 아니면서. 됐습니까? 뭐뭐인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일단 if 가정법 있고 뭐 크게 뭐 if 가정법, I wish 가정법, 뭐 as if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뭐 딱딱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뭐 as if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공통적으로 미리 쭉 보면 과거 완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만 빠졌냐면 지진이 지금 딱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책상 밑으로 얼른 숨어야죠. 됐습니까? 그리고 저기 있는데 저기 저거 있죠. 저거 초록색 등. 그렇죠? 요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전이 돼도 안 꺼지기 때문에 저 불빛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끔씩 와갖고 점검해요, 저거. 알겠습니까? 소화기도 점검하고. 오케이. 자, 많이 끊겼는데요. 어쨌든, 뭐, 보겠습니다. 일단, if 가정법의 과거,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if I were you, I would obey the company's regulations. 뭐, 인데, 이런 말도 이제 regulation, 이런 말 나오네요. 그 전까지는 뭐, rules, 뭐 이랬는데, 그치? 됐습니까? rules, regulations, 이런 말. 만약 내가 언제 너라면, I would obey. 내가 언제 복종할 텐데? 통할 텐데 회사의 규칙을 현재 준수할 텐데 됐습니까? obey 복종하다 준수하다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F로 시작하는 follow가 있겠죠. 단원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참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안 한 사람들 딱밤이나 칠까? 보자 말로만 해갖고는 절대로 안 합니다. 말로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어디 갔어, 이거? 너 웃었지? 오케이. 봅시다. 어, 여기서 안 되네? 리포트? 김규현. 오, 열심히 하고 있네요. 김다솔. 오, 개 코 닦아래도 안 하고 있네요. 뭐지? 12월 14일. 어, 오늘 했네. 마찬가지 개코 닦아리도 안 하고 있고요. 얘도 며칠이야? 8일 날 했네. 안 해, 이것들아! 이것들이 말이야. 실시 웃죠. 웃다가 이제 저 4월달 모의고사 치고. 울지 마라. 어? 이렇게 웃음으로, 이렇게 협박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전에는 내가 지금 너라면 지금 준수할 텐데 너는 왜 규칙을 언제 안 지키고 있냐? 현재 왜 안 지키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때 왜 regulation 안 지켰어, obey 안 했어가 아니고요. 너 지금 왜 regulation 오베이하지 않는 거냐. 내가 너라면 회사 안 잘리기 위해서 현재 잘 지키 obey 할 텐데 왜 regulation 자꾸 break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는 생긴 건 이렇게 head pp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pp 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사 have pp, 조동사 have pp. 여러분들이 중3 때 뭐라 그런다? I should. 중3 때 뭐라 그런다? 자꾸 이맘때 I should have studied. 맨날 나와요. harder. 한다니까? I should have studied harder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었는데, 무슨 시제에 해야 했었는데? 과거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동사의 pp가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대화 파트에서 기억이 이제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기말고사 때 대화 파트에서 뭐 표현하기라고 배운 적이 있냐면 후회 표현하기 라는 거 할 때 이거 should have pp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결국 이 안에 어떤 문법, 가정법 과거 완료에 조동사 have pp가 들어있는 겁니다. Yes,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그래서 내가 언제 너라면? 너라면. 내가 그때 너였다면, 네 입장이었다면, 내가 언제 숙제를 했을 텐데? 과거에 숙제를 했을 텐데. 그런데 너는 무슨 시제에 숙제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과거에 내가 안 한 거야? 네가 안 한 거야? 네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였으면 난 나 같으면 숙제했을 건데. 형이나, 뭐, 언니나, 누나나. 이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죠. 그렇죠? 에이그 엄마한테 막 줘. 동생이 막 혼나고 있음. 혼나고 이제 들어와서 찡찡거리고 있으면, 에이 나 같으면 했을 건데 너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써먹을 일 있고 써먹을 일 있고 써먹을 일 없고 써먹을 일 없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혼합과정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 어떨 텐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if 절은 이렇게 head pp 붙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서 현재 텐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I had gone to bed early, I wouldn't be late for school today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언제 더 일찍 자러 갔더라면, 더 일찍 자러 갔다면 나는 언제 지각 안 했을 텐데, 현재 지각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 하는 걸 때, 여기는 head pp를 따르고 있고, 여기는 would,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요까지만 배웠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 틀렸어요. 여기에 요렇게 생겼으니까, would haven't, wouldn't have been late. 요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wouldn't have been late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지각 안 할 텐데. 뭐 여기에는 뭐 last night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If I had gone to bed early last night, 여기 last night 넣고 여기는 today 넣고 이런 식으로. 이게 혼합 가정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I wish도 마찬가지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I wish 다음에 이제 뭐가 생략된, 보통 대시 있는데 생략해버리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형태를 쓰는데, 이 동사가 과거형이면 I wish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ad 플러스 pp라든지 이런 형태가 들어있으면, 또는 뭐 wouldn't have pp 뭐 이런 거, 조동사의 pp가 들어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had pp로, 여기는 동사의 과거형 대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제 조동사 과거형 썼네요. 그래서 I wish that I could ride a motorcycle.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오토바이 탈 수 있기를? 탈 수 있기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 my brother had been a teacher. 내가 언제 바란다? Okay, my brother가 언제 선생님이기를? 과거에 선생님이었기를. 그때 그 당시에 오빠가 선생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왜 저런지 모르겠네. Okay,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요. 별로 마음에 드는 문장이 별로 안 보이네.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각 문장들을 지금은 가정법이죠. 그렇죠. 가정법은 뭐로 바꿔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뭐뭐 직설법 됐습니까? 직설법으로 바꿔도 되는데, 근데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as if 가정법에 대해서. elif도 마찬가지, if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as if 가정법 과거인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동사가 어떻게 생겼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s if 누가다 부분에 동사의 과거형이 오면 as if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요. 마치 언제 뭐뭐인 것처럼, 마치 현재 뭐뭐인 것처럼이 되는 거고요. As if 주어 head PP가 오면 마치 언제 뭐뭐였던 것처럼,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Tina acts as if she were my sister 하고 있죠. Tina가 무슨 시제 행동합니까? 무슨 시제 my sister인 것처럼? 시스터인 것처럼. 여기에 과거인데 과거에 시스터인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생긴 건 과거지만 현재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습니까? 나는 마 시스터처럼 행동해. 그렇습니까? 친구인데 시스터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건가? 오케이. 그 다음에 he talks as if he had finished the work by himself. 그가 무슨 시제 말합니까? 무슨 시제에 그 일을 마무리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 일을 지가 스스로 혼자서 한 것처럼 말한다. 지 혼자 한 것처럼 말해. 됐습니까? 뭐 모둠 수업 했을 때 지가 다 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he finished the work by himself as if he had finished. 보고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끝낸 것처럼 현재 말하는구나. Actually, he didn't finish the work by himself. 그러니까 actually Tina isn't my sister. 사실은 Tina isn't my sister. Actually, he didn't finish the work. 나 집어넣, 나시 없으니까 나 집어넣고 시제는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바꾸고 있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바꾸고 있네요. Didn't finish, isn't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혼합가정법에 대해서 뭐 if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에서 과거에였으면 지금 텐데라고 얘기하는 게 혼합가정법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이나 상황에 반대. 이게 현재의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해석할 때 여러분들 귀찮겠지만 언제라면 언제 텐데란 말을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기로 했고요.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어요. 됐습니까? 이걸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선생님? 내가 이거 가정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라는 티를 내는 거라 했어요. 뭐 그럼 아닐 때도 있습니까? 아닐 때도 있지. 읽어볼까요?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면 우리는 소풍 갈 텐데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조건문이라 했죠, 이건.
똑같이 생긴 if나 unless가 사용되는데 가정법일 때의 unless, if는 물론 해석은 라면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순간 if it were sunny now we would go on a picnic.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고? 지금 날씨가 맑다면 우리는 소풍을 갈 텐데 고 지금 날씨가 맑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라면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f절에 비동사가 들어와야 할 경우에는 관계없이 were를 사용한다 라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고요. 지금은 was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김장호가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씨가 나한테 왜 건강에 유의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자, 그래서 예문들 만나봅니다. If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I couldn't call him. 내가 언제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죠. 현재 그녀의 전화번호를, 자, 잠깐만, 뭐, 요렇게 한번 문장을 볼까요? 이렇게까지 할 거 없고. 자, if만 지우고 여기에다가는 so를 넣었어요. 됐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so I couldn't call him.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무슨 시제에 그의 전화번호를 몰랐다. 그래서 나는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그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전화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겁니다. 무슨 시제에 못한 거야? 여기에 써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준다. 과거에 못했다. 과거에 몰라서 그래서 난 과거에 전화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는 순간 언제 모른다면? 현재 모른다면 언제 전화를 못할 텐데? 전화를 못할 텐데? 근데 이 말 속에는 전화를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시제에 할 수 있단 말이야? 현재 할 수, 현재 안단 말입니까? 현재 모른단 말입니까? 현재 알아서 현재 전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 현재 모르면 현재 전화를 못할 텐데 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전화를 못할 텐데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because I know his phone number I can call him 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시제에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무슨 시제 전화할 수 있다? 시제 전화할 수 있다. 여기 as는 셋 중에 뭐예요? because죠. because I know, since I know, as I know his phone number, I can call him.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보고 이 문장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도 돼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현재 모른다면 현재 전화 못할 텐데 현재 알기 때문에 현재 전화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she were rich, she could buy a boat. 만약 그녀가 언제 부자라면 그녀가 언제 보트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그녀가 현재 부유하다면 그녀가 현재 보트를 살 수 있을 텐데. 아이고야. 그러면 현재 부자란 말이야? 부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 살 수 있다 없다? 현재 살 수가 없다. 그래서 because she is not rich, she can't buy a boat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이건 뭘까요? 말해도 돼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모르는 사람은 조사해 오세요. 그니까 얘는 주도라고 읽으면 안 되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그렇죠. 이거 유도죠. 맞습니까? J가 뭐 어느 나라 말이더라? 어떤 나라 말에서 이게 Y처럼 소리 냅니다. 유도예요.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이거. 아키텍트죠. 아키텍트. 아키텍트 뜻은 뭐 나오고 있고요. 만약 그녀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파티에 초대할 텐데 점점점. 만약 그녀가 여기 아, 네, 그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또 누가 더 행복할 텐데요? 그가 더 행복. 그렇죠. 뭐 이런 말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as if 가정법으로 넘어가네요. 75, 73. 어? 73 어디 갔어? 어? 73이 없다. 헐. 뭐 그럼 뭐 응급처치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계속해서 73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쓰이며 if I had met you earlier 뭐는 거겠죠. had 플러스 pp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종속절이고요. 주절의 형태는 조동사 have pp 주어 오고 I would have been happier 이런 식으로 내가 더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과거에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데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안 만나서 나는 과거에 더 행복하지 않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내가 그래서 언제 집을 제 시간에 나섰더라면 과거에 제 시간에 나섰더라면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내가 언제 기차를 안 놓쳤을 텐데? 놓치지 않았을 텐데. Because I didn't leave the house on time, I missed the train.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에 제 시간에 안 떠났기 때문에? 제 시간에 안 떠나기 때문에 내가 과거 시제에 기차를 놓쳤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끝났네요. 됐습니까? 맞나? 너무 크니까 글자가 너무 얇아지네.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so I didn't miss the train. 그래서 여기에 내가 기차 안 놓친 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쵸? 기준인 현재가 있고 그럼 여기에는 요렇게 didn't miss 됐으니까 여기다가 didn't miss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had left 했으니까 요거는 여기에다가 had left인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에 제 시간에 집을 떠나서 대과거 시제에 집을 떠나서 그래서 나는 과거 시제에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바뀌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 없어지고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so I didn't miss the train 하면 기차를 탄 거야 못 탄 거야 이거는? 탄 거죠. 어? 뭐 했기 때문에 제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과거에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기차를 탄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바꿔버리니까 내가 과거에 제 시간에 집을 나섰단 얘기야 안 나섰단 얘기야? 그래서 기차를 놓쳤단 말이야 안 놓쳤단 말이야? 놓치지 않았었을 텐데 라고 얘기했으면 그래 놓쳤단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법 파트는 여러분들이 읽기 그렇죠? 여러분들 뭐 많이 구경은 했잖아. 모의고사 좀 이따 이제 모의고사 가지고 좀 수업할 건데 모의고사의 긴 글 속에 가정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반대로 얘는 분명히
제시간에 출발을 안 해갖고 기차를 놓쳤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정법으로 하면 제시간에 출발했더라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애들이 해석은 해. 근데 밑에 내용 파악하는 문제에서 반대로 고릅니다. 반대로. 제시간에 집을 안 나서갖고 기차를 놓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냥 설명마다 계속해서 뭐랑 뭐랑 짝지어놨다. 가정법이랑 직설법을 짝지어놨습니다. 직설법 보고 가정법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가정법 보고 직설법의 내용으로 해석하고 내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오케이. Regress는 다 알죠?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나중에 또 다음에 수업할 때 이거 또 어디 갔어? 막 이런데. 그럼 니들이 뭐라 그래야 돼? 옆에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절대 얘기 안 할 거다, 그치? 또 이제 막, 아, 그렇다면 응급조치, 막 이러면서 또. 그렇죠. 다 하고 있을 때, 에 옆에 있는데, 이렇게 너. 죽는다. 오케이. 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없네요. 기프트가 명사로서 뭐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다른 뜻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치 다솔아, 그쵸? 그쵸? 힌트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뜻. 지읒으로 시작하는 뜻. 여러 가지 뜻이 기프트의 뜻이 많은데 지읒으로 시작하는 뜻. 어, 얘가 이런 뜻도 있었어? 지읒으로 시작하는 뜻일 때 T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됐습니까? 뭐라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귀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인커리지 보이고 쭉쭉쭉쭉 보이는데 근데 해놓고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잘하네. 됐습니까? 애들은 뭐로 바꿔달라? 직설법으로도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모른 척할 거야. 뭐 네가 얘기 안 했어도 내가 얘기했을 텐데 뭘 모른 척할 거야? 모른 척할 거야. 만약 내가 에반을 보았다면 그의 스마트폰을 돌려줬을 텐데 못 봐서 내가 갖고 있었다. 내가 꿈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과거의 숙제였다면 선생님이 그녀를 벌 주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ish 가정법도 뭐랑 뭐로 나뉜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바라는 건 언제? 현재.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뭐뭐이기를 현재 말한다 할 때는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쓰고요. 형태는 가정법 과거는 너무 얇다. 가정법 과거는 여기에는 동사의 과거형 I wish I were you 이런 거겠죠. 내가 현재 말한다, 현재 너이기를 I wish I were you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I wish I hadn't met you earlier 그런 거겠죠. 그쵸? I wish I hadn't met you earlier. 내가 언제 말한다? 오케이.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나지 않았었기를. 아씨, 그때 너 만나고 나서 해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라면 좋을 텐데. 됐습니까? 현재 뭐뭐라면 좋을 텐데. 뭐 좋을 텐데라고 하는데 바란다, 소망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현재 뭐뭐라면이라고 나는 현재 소망한다. I wish Christmas. 그렇죠. 현재 바라죠. 그렇죠. 언제 크리스마스기를? 현재 크리스마스이기를. Everyday까지 붙이면 이제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현재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이길 현재 바란다. I wish it was Christmas every day. 가? 과연 좋을까? 좋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도망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I wish I had a big car.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오케이.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렇습니까? I had a big car. 언제 큰 차를 갖고 있기를? 그래서 직설법이 I'm sorry 또는 I regret이라 했죠. I regret. Regret 스펠링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리그렛 아까 나왔는데 그치? 그때 잘 봐둘걸 멍청이. 어디서 나왔더라? 73. 여기 있었다고? 리그렛이? A에 1번. 아 리그렛 그때 TTE 내가 궁금한 건 TTE가 있는지 없는지 안만 봐도 있을 것 같아. 이상하잖아. 없나요? 리그레스를 너무 오래간만에 봤어. 또 누구냐? 또 토요일날 있냐 그럼 혼난다. 여보세요? 예? 대처를 가질 수 있고요. I regret that I don't have a big c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 과거 하려면 현재 바란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현재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 후회한다, 현재 바란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하려고 하면 과거에 뭐뭐였었기를 지금 바란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거나 실형을 못 쓴다. I wish he had seen the TV program.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TV 프로그램 봤기를? 왜 봤기를? 근데 과거에 그럼 봤다 안 봤다? 됐습니까? I'm sorry that he 그래서 didn't see가 보이고 있죠. 내가 현재 유감스럽다. 그가 과거에 안 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 이거 o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h로 시작한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I'm sorry that I didn't study hard in my school days.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내가 이탈리아어를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가 그 차를 차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언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고 그쵸? 그가 언제 안 샀기를 바라는 거야? 과거에 그럼 샀단 말이야 안 샀단 말이야? 샀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거. 왜 사 그거? 테슬라 그거 왜 샀어? 됐습니까? 테슬라 사고 싶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75 as if 가정법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처음 만나보죠. 고등학교 때 많이 만나볼 예정이고요. 자 as if 가정법도 똑같이 as if 가정법 과거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뉩니다. 오케이. as if의 뜻이 뭐라고? 것처럼 인데 뒤에 뭐 어떤 주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if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과거 동사가 나오면 이건 as if 가정법 과거라 하고 마치 지금 뭐뭐가 아니면서 지금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 뒤에 주어 플러스 헤드 플러스 PP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니었으면서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as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면 마치 현재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며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를 나타낸다.
자, 이런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주절에 동사가 반드시 뭐일 필요는 없다? 현재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현재가 올 수도 있고 또 뭐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과거가 올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she acts as if she were a king. 그녀가 무슨 시제에 행동한다? 현재 시제에 행동한다. 무슨 시제의 여왕인 것처럼? 현재 시제의 여왕인 것처럼. 꼴사납단 말이죠 지금. 됐습니까? 아, 쟤 왜 저래? 공주병인가 봐. 됐습니까? In fact, she is not a queen. 무슨 시제의 여왕이 아니래요? 현재 시제. 현재 여왕이 아니래죠. 됐습니까? 오케이. Impact 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Actually. 됐습니까? As a matter of fact. 이런 것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마치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쓰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의 동사보다 한 단 앞선 거란 말은 더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더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게 더 과거로 간단 말이야? 더 미래로 간단 말이야? 더 과거로 간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talks as if he had known about the problem. 그가 언제 말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시제는 주절이기 때문에 생긴 대로 하면 돼. 현재니까 현재 행동한다고 현재 행동 현재 말한다야. 네. 그 여기에 생긴 건 과거랍시고 과거의 여왕인 것처럼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가정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여왕인 것처럼 한다는 얘기야. 생긴 거 현재 그대로 현재 생긴 거 과거 그런데 현재 사실 반대.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생긴 건 had known이죠. had known. 그럼 언제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현재 말한단 말이야.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한다. 과거에 몰랐으면서. 아, 나 그거 알고 뭐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 에, 나는 알고 있었는데 뭐. 됐습니까? 지도 몰랐었으면서. 그래서 in fact 여기에는 뭐가 보이겠다. he didn't know. 여기에 had known에 not이 없죠? 그렇죠? 근데 직설법 할 때 not이 들어가죠. 위에도 마찬가지죠. 위에 she, if, as if she were a king 할 때 not이 없죠? 직설법 할 땐 not이 들어가야 되겠죠.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not이 있다면 not이 없는 뜻인 거고 반대로 not이 없다면 낫이 있는 뜻이 된단 말이야. 낫이 없으니까 여왕이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낫이 없으니까 여기 낫이 없잖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몰랐단 말이야. 몰랐단 말이야. 내용은 됐습니까? 자꾸 풀베러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미안. 풀을 왜 베지? 됐어 넘어가. 뭐 큐컴버 다 알겠지 뭐. 큐컴버 들어가는 뭐 어떤 관 이디엄 표현 뭐 기억나는 거 없어? As cool as a cucumber가 무슨 뜻이었더라? 오이처럼 침착한 매우 침착한 성격일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엄청 바쁘면. As busy as a bee. 약삭 빠르면. As clever as a snake. 아, 뭐야, fox죠. 뭐 그런 관용 표현도. 뭐 그걸로 노래를 만든 사람도 있더만. 선생님은 아니죠. 네, 저는 아닙니다. 그 노래를 만들었으면 내가 불렀더라면. 망했겠지만. 예, 뭐 제 얘기네요. 그 다음에
그 마치 독일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 그녀는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패트릭은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녀는 마치 자신이 건축가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여기는 였던이네요. 네. 됐습니까? 이제 오늘 다 끝나죠, 가정법. 됐습니까? 제가 말하죠. 오케이. 잠깐만 있어봐. 뭐 한꺼번에 다 못하겠네, 아마. 네, 뭐, 원래 원칙대로 한번 해야죠. without 또는 before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면, 이란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그게, 현재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없었다면 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쉼표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아, 현재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과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쉼표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ithout air, but for air 이런 것들 뒤에 가정법 과거는 또 현재 없다면 이런 뜻입니다. 현재 있는데 없다면 됐습니까? 라는 의미로 if it were not fo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뭐로도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이거 나중에 도치할 때 하자. if it were not for, 그러니까 뭐 without air, but for air, if it were not for air 가 전부 다 공기가 없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f it were not for 이런 거 만났을 때 마음의 준비 됐어요? 긴 글에서 만났을 때 if it were not for you 하면 네가 현재 또는 과거에 없다면. 없다면 현재 없다면 또는 과거에 없었다면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이거 막 해석하려고 막 if도 아는 단어고 it도 아는 단어고 were도 알고 not도 알고 for도 아는데 여기에 air가 딱 있고 air도 아는데 이게 뭔 소린지는 몰라.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똘똘하게 안 받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without water, but for water, if it were not for water, nothing could survive. 자, 여기를 봐야지 얘가 무슨 법인지 알 수 있다 그랬죠.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완료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언제 물이 없다면이야 이거. 그렇죠. 현재 물이 없다면 nothing could survive. 현재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을 텐데. But thanks to everything could survive. 뭐 could be alive 쓰고 싶어? 그럼 could be al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만 보면 모른다 그랬어. 가정법 과거와 뒷부분 보면 되겠죠. 과거에 없었다면 이란 뜻으로 이번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you 하면 네가 과거에 없었다면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without air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똑같은 표현을 if it were not for air 하면 if it were not for air로 쓰면 언제 공기가 없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재 공기가 없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if it had not been for air 하면 공기가 없었다면. 그렇죠. 과거에 공기가 없었다면이라는 표현으로서 얘들은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요런 표현들은 if it were not for 라든지 if it had not been for 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if it hadn't been for도 되겠죠. if it hadn't been for 이런 것들을 쓰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근데 얘만 이런 걸로 표현했을 때는 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without your advice 그래서 이게 너의 충고가 현재 없다면 또는 과거에 없었다면 아직까지 몰라. 여기까지만 읽고는. 근데 I would have failed. 내가 여기 뭐라고 있어요? 내가 언제 뭐 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패했었을 텐데 나는 과거에 실패했다 안 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까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가정법이 익숙하지 않을 때. 그럼 결국 네가 충고를 언제 해준 거야?
과거에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충고 덕분에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됐습니까? 네. Thanks to didn't까지는 좋았는데 didn't 뒤엔 동사 원형 아니에요? I didn't fail. Thanks to you.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Thanks to your advice, I didn't fail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 충고 덕분에 나는 과거에 실패하지 망하지 않았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advice, 과거에 너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failed. 나는 과거에 망했을 텐데. 'Without Bartos' help, the team' 너는 모르고 얘들은 알아야지. 'Without Bartos' help, the team' 발토가 누군지 몰라요? 크, 역시 중2 때 했는 거 다 까먹었구나. 알겠습니다. 아이디타로도 독슬레드 레이스도 기억나요? 기억 안 납니까? The people of Nome didn't have any. So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니다. 전체 교과서도 아니고.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succeed 식이 나오네. overcome 보이네요. fear도 보이고요. overcome her fear. Emily might not overcome her fear.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시합에 졌을 거야. 얘들은 뭐 해오라 할 것 같아요? if로 얘는 if로 시작했으니까 얘 세 개 다 말고 1번, 2번은 if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을 해봐라. 도움이 없다면 나는 숙제를 할 수가 없어. 뭐야? 시험 칠 때도 그러면 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소방관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혼합과정법. 뭐 해석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뭐뭐였다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뭐 텐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혼합과정법이고 여기에는 if 주어 had pp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야 동사 원형이야. would go야 would have gone이야. would go would gone이 어딨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뭐였으면 지금 어떨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혼합과정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혼합과정법은 주로니까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주로 보통 과거에였다면 지금 텐데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주절의 과정법 과거를 쓴 if 주어 if I hadn't met you earlier I would be happier.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더 행복할 텐데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얘기할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언제라면 과거에 했다면 지금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내가 1,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뭐뭐 할 텐데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오케이. 그렇잖아. 그래서 if she had left yesterday, she wouldn't be at home today. 그래서 만약 그녀가 어제 출발했었더라면 그녀가 언제 오늘 지금 집에 없을 텐데. 집에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어제 출발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어제 출발 안 해서 지금 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어제 출발했더라면 그녀가 집에 지금 없을 텐데, 어제 출발 안 해서 지금 집에 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네안데르탈은 아니잖아. 꼭 보면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내용 파악할 때 보면 네안데르탈 수준으로 내용 파악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분명히 가정법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집에 없다 이 지랄 하고 있다니까. 그녀가 어제 출발했다 이러고 있다니까. 안 했어. 집에 있어.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제 출발을 했었더라면 지금 집에 없을 텐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because she didn't leave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녀가 무슨 시제에 출발 안 했어? 과거 시제에 출발 안 했기 때문에 그녀가 언제 집에 있어? 현재 지금 집에 있대요. 됐습니까? 여기엔 조동사, 동사 원형이고 여기는 현재 시제가 되고 있고 여기 not이 있으니까 여기 not이 없어지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특별히 어려운 게 왜 그래 없어. 저 앞에 뭐 regulation 막 이러고 나오고 뭐 obey 나오더니 정작 문제는 별로 없네. 만약 그녀가 더 일찍 집을 떠났다면 지금 비행기 탈 수 있을 텐데. 뭐 컴포저 뭔지 알 거고. 만약 내가 어젯밤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오늘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만약 그가 지난달에 팔이 부러지지 않았으면 지금 농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정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후법책의 마지막 파트. 혹시 우리 안 한 거 있나요? 안 한 챕터 있나요? 선생님 책 사라 그래 놓고 책 다 해주지도 않았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됐습니까? 혹시 집에 가서 발견하면 얘기해주세요. 자, 드디어 찌끄레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법을 다 끝내는 순간이 왔네요. 그렇죠? 거의 모든 문법을. 여기 좋지 않아요. 오케이. 거의 모든 문법을.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을 완성한 것의 모습은 뭐 어떤 모습이냐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한 이 정도 모습쯤 되겠네요. 뭐 이 정도 모습쯤 되는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뭐 대충은 알겠죠.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몸통이고 어디가 다리고 이 정도는 알겠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뭐 이런 것도 좀 심어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는 거. 됐습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 배우면 이제 어디까지 끝나는 거냐. 아까 그 형태까지. 아, 그래도 선생님이 뭔가 개를 그리는 건 아니구나. 사람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 까지는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문법까지 완성되겠습니다. 뼈대, 문법의 뼈대. 그러니까 이제 뼈다귀가 완성됐으니까 거기다 살을 붙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살을 붙이는 뭐로 살을 붙입니까? 이걸로 붙이죠.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이제 최종 목표는 사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취업할 때 필요한 수준은 어디까지야? 이거 플러스 여기까지는 바라진 않죠. 그렇죠. 진짜 내가 뭐 외국인을 상대해야 되고 뭐 이런 직종이라 그러면 요거까지 보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어떤 식으로 검증받습니까? 토익. 그렇죠. 됐습니까? 점수 비중은 반반입니다. 됐습니까? 반반이. 그림을 보고. 보기에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뭐를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와 같은 거냐? 얘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하셔야죠. 자, 특수구문이란 뭐냐? 뒷그레기. 됐습니까? 이제 뭐 어디 갖다 놓기 좀 뭐 해서 됐습니까? 이걸 뭐 문장의 형식 이런 데 갖다 놓기도 좀 그렇고 됐습니까? 어디 갖다 놓기도 좀 그래서 모아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뭐 그럴싸해 보이게 써놨나 보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에 조동사를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뭐 찌끄레기에는 뭐가 있다 강조가 있다는 얘기하는 건 강조 됐습니까? 강조 뭐 여러분들이 강조는 벌써 학교에서 중요한 강조는 다 배웠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강조는 뭐가 있었나요? 이거 배웠잖아. It that 강조구문 됐습니까? It that 강조구문은 딴 건 다 그러니까 이게 It that 강조구문에서는 뭐 어떤 능력이 필요했었냐면요. 사실은 끊어읽기가 필요했었죠. 끊어읽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여기는 왜야? 이거는 어떻게야? 이건 언제야? 어디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 못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진짜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은 I do love you. 그래서 강조의 두 번째는 뭐? 강조의 강조의 두를 배우는 순간 두가 이런 녀석도 있고 이런 녀석도 있고 이런 녀석도 있다고 몇 학년 때까지 배우다가 중2까지 배우다가 중3 때 아 이런 두도 있구나. 본동사였죠. 하다라 뜻을 가진 두. 그렇죠? 그 다음에 Do you like, I don't like 할 때 조동사 두가 있었죠. 그 다음에 Do you like chocolate 했을 때 Yes I do는 뭐 다시 봤다? 네. Yes I like chocolate 대동사까지 2학년 때까지 배웠죠. 그리고 중3 때 뭐 배웠냐? 강조의 두. 강조의 두 문법이 어려웠습니까? 그가 그녀를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he does love her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과거에 그녀를 진짜로 사랑했었다 하고 싶으면 he did love her 이러면 되는 거. 강조의 두 배웠죠? 됐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배운 강조는 뭐가 있냐면요. 명사의 강조랑 뭐 이름은 되게 뭐 걱정해 보입니다. 명사의 강조랑 그 다음에 부정어의 강조 이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뭐 슬쩍슬쩍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거나 어떤 식으로 강조하는 거 it하고 that 사이에 집어넣으면 빨리 등장하겠지 뭐. 됐습니까? 또는 반복된 말을 생략하기 위해 어순이나 형태가 달라지는 반복된 말을 생략하기 위해 어순이나 형태가 달라지는 문장 형식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 도치라고 하겠죠. 도치. 바꿀 도자에 위치 치자 써서. 됐습니까? 결국은 특수구문은 강조하고 도치가 위주네. 강조와 도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략 정도 나올래나? 자, 그 특수구문에 어떤 게 있냐? 크게 보면 강조, 도치, 그리고 생략인가요? 예, 네, 생략이 강조, 도치, 생략. 됐습니까? 이 생략이 생각보다 문제가 별거 생략이라는 문법은 가보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미리 생략 나온 김에. 너무 의도가 뻔한 문장이긴 한데
뜻이 좀 이상하다. 계속 하니까. 뭐 할까? 'She used to taking care of dogs and go for a walk with them. 그래서 뭔가 틀린 부분이 있죠. 어디에 들렸을까요? 이게 좋겠죠. 그렇죠? 여기 뭐가 생겼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두 가지에 익숙하다라는 얘기예요. 개 돌보고 산책시키는데 익숙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문장 중 1, 2, 3, 4, 5 중에 틀린 것은 해놓고 종종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생략이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이고 보겠습니다. 강조, 동사 강조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배웠네요. 그쵸?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것도 다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that 때문에 이게 몇 번째 that이었냐면 이게 7번 that이었죠. 7번 that. 그쵸? 몇 번 that까지 있다 했더라? 8번의 that까지 있죠. 그러니까 that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다. 8가지 that 중에서 됐습니까?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인지 곧 만드는 that인지 관계대명사 that인지 지시대명사 that인지 지시형용사 that인지 it's not that cold that인지 됐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여기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본 적 있죠 이거? very가 무슨 뜻이었더라? 몰라요? The very man. 그 매우 남자죠? The very가 무슨 뜻이다? The very가 바로 그 The very man. 바로 그 새끼 말이죠. The very man. The very girl. The very book. 그치 그치 바로 그 책. The very book. 그 매우 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very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very cold 할 때 very 하고 the very book 할 때 book, the very는 다른 거죠. 매우란 뜻도 있지만 바로 그 뜻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의 강조. 이건 명사의 강조고요. 명사의 강조 하나 더 할 건데 이제 뭐 제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할 수 있다라면서 I myself did it 뭐 이런 거 볼 거예요. 됐습니까? 명사를 강조하는 건 바로 그 책 하든지 나 내가 직접 했어 이런 제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명사의 강조는 두 가지 the very와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이용한 강조. 그 다음에 이제 not at all이나 또는 not in the list입니다. not at all, not in the list, not at all 또는 not in the list는 부정어의 강조라고 합니다. I don't like it at all. 나는 자 not at all 할 때 at all이 무슨 뜻이죠? 전혀, 그렇죠. 전혀 아니란 얘기죠. I don't like it at all. 난 전혀, I don't like it 하면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인데 I don't like it at all 하면 전혀 안 좋아한다니까 not을 강조하는 거 맞죠? 부정어의 강조죠. 그 다음에 in the list는 무슨 뜻이냐? 도무지라고 해석합니다. 뭐. 전혀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는데 I don't like it in the list. 난 도무지 그걸 좋아하지 않아. 뭐 어쨌든 도무지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in the list 넣어서 도무지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부정어를 강조하는 거 맞네요. 부정어의 강조. 요 정도 새로 만나게 될 거네요. 이건 다 배운 거잖아. 이것도 이미 배운 거고 이것도 이미 배운 거고 새로운 거는 강조 중에는 새로운 건 하나밖에 없네. 오케이. 그래서 존이 진짜로 메리한테 얘기했어 라고 하고 싶으면
Did you speak to Mary?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말했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고 John도 강조하고 싶으면 John himself did speak to Mary 이러면 되겠죠. John은 명사죠. 그렇죠.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은 the very 또는 제기대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did가 speak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말했어. 뭐 의미는 뭐하고 똑같다. John really spoke to Mary라고 했죠. John really spoke to Mary. John did speak to Mary. 얘를 이거 이 방법 안 쓰고 did really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John really spoke to Mary.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not the book at all that I have read. 오케이 그래서 이 대신 뭐 안 되실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손에서 어디 있어요 그러면? 더 북이죠. 좋습니까? 그러니까 this is not the book that I have read 였어 원래. This is not the book that I have read. 이거는 내가 읽었던 책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전혀 아니다 하려니까 뭐 만들고 있다? Not at all. 됐습니까? 그래서 네. at all이 하는 일은 뭐를 강조하고 있다? not을 강조하고 있고 not이 부정어니까 이걸 보고는 부정어의 강조라고 합니다. 강조 세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명사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t was Judy. 바로 Judy였습니다. That called you last night. 어젯밤에 너한테 전화했던 사람은. 이 that은 뭐한 that이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이게 진주어죠? 진주어가 되려면 아, 이게 완벽한 문장이라야 되죠? 그쵸? 아까 얘기해줬는데 정말 심하게 졸고들 계시네요. 이 that은 뭐의 that이다? 강조의 that이라고요. 뭔 관계대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주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겁 만든 that이냐? 아, 앞에 it 있고 어, 저 뒤에 아 이렇게 생겼으면 가주어 진주어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야? 주디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강조받지 않은 이때 강조구문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했었고요.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뭐다? 주디 called you last night이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죠. 주디가 너한테 어젯밤에 전화했었어. 그럼 여기서 Judy called you last night을 끊어야 할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지금 it that 강조구문으로 생략 아니 뭐 강 생략이란다. 강조할 수 있는 거 다 표시하면 얘 강조할 수 있고 얘 강조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얘는 얘 강조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Judy did call you last night. 동사는 do, does, did로 강조하죠. 그러면 you가 강조된 거 해볼까? Judy called you last night. It was you. 너였잖아. That Judy called you last night. Judy가 어젯밤에 전화했던 사람. Last night 강조하고 싶어. It was last night. 바로 어젯밤이었잖아. That Judy called you. Judy가 너한테 전화했던 것은. 얘가 관계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쵸? 진짜 이거 관계대명사처럼 보이기도 해. 오. 아 이거 게다가 뒤에 요런 게 나오니까 아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닌 이유는 바로 뭐를 강조해보면 된다? 얘를 강조해보면 바로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닌 게 금방 드러나. 자 얘가 관계대명사라고 보는 이유는 관계대명사는 완전해? 불완전해? 그니까 지금 여기에 주디가 빠져나와서 불완전해 보이죠? 그래서 마치 관계대명사 같아. 근데 얘를 강조하는 순간 어떻게 됐더라? It was last night that Judy called you가 나오죠? 그쵸?
조디 콜드에 뭐 빠졌어? 불완전해?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그쵸? 우리가 뭐도 봤냐 하면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것도 봤죠. 그쵸? It was Judy that called you last night 해서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지? Who 되죠? 됐습니까? 생략 됩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입니까? 아니잖아. 그 다음에 you를 강조했을 때는 it was you that Judy called last night 인데 you가 강조했을 때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이거 다 쓰면서 보여줘야 돼? 알았어. 자, 지금 있는 문장은 it was Judy that called you last night. 근데 Jud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It was Judy who called you last night. 그러니까 Judy가 강조된 게 1번이죠. 그 다음에 you가 강조된 버전은? 이거죠. 그럼 이번에는 you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o, whom. 생략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실제 영어에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대화체에서. It was you, Judy called last night. 이렇게 쓰긴 해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It was last night that Judy called you.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닌 이거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보여. 이것도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여.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문법적으로 얘가 뭐라고 불려야 돼? 선행사가 돼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있었어? 그럼 이 자리에 됐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관계대명사라면. 됐습니까? 근데 이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지? It was last night when Judy called you.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 있고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목적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분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에 뭐만 없어? 원래 문장에 last night만 없죠. 네. last night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부사죠. 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될 수가 없다고요. 관계대명사라면 불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뭐 됐다 한번 쭉 정리해 드려야 되나요? 됐다 하면 뭐 한번 쭉 정리하지. 그래서 얘는 뭐? 뭐래? 인칭이 되면서 he, she 안만 길어봤자 아냐?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히터 좀 켜주세요.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뭐랑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문법적으로? 그렇죠? 그럼 대시 무슨 시 역할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It's not that cold. 그러니까 부사에 대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1 때 배웠던 것 만드는데 접속사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목적어 절을 끌고 다닐 때 끌고 다니는 조건으로 외출 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럼 또 뭐 할까? 그다음에 배운 순서대로 잘 기억하네. 오케이. 그래서 저 그래서 됐습니까? 매우 춥다. 그래서 나는 학원에 갈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배운 거는 이거보다 훨씬 뒤에 배웠지만 이런 so that도 있었죠. I went to her so that I could see her.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내가 could see her. 나는 그녀를 볼 수 있기 위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자, 원래 다시 순서대로 돌아와서 소대꿈 배우고 나서 나온 대신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5개 girl that can speak five languages. 나는 5개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여자애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배웠나요? 그렇죠. 그리고 주디였어. They called you last night. 너 어젯밤에 너한테 전화했던 사람. 마지막 8번 대선. 이 told the truth that I was the spy. 뭐 안 되실까? I didn't told the truth. 너 해석은 되잖아. I didn't told her the truth that I was a spy. 그렇죠. 오, 잘 안 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에 대해. 자, 동격에 대해서 흔히 학생들이 관계사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격에 대해서 관계사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을 한번 그래도 틀렸지만 이해해 볼까요? 왜 그러냐?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진실인데 어떤 진실? 내가 스파이였다는 진실. 어떤 진실? 내가 스파이. 이거 마치 무슨 시처럼 보여? 어떤 시처럼 보입니다. 그쵸? 내가 스파이였다는 진실. 근데 얘가 왜 관계사절이 못 되느냐? 첫 번째. 독립 만세죠. 다시 말해, 얘가 지금 that 뒤가 어떻다? 완전하죠. 그쵸?
완전하죠. 두 번째 이유, 얘가 동격인 이유. 내가 좋아하는 문법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있죠. So, I. 아 미안 미안. So, the. 그러므로 진실은 내가 스파이였다라는 것이었다. 사실 동격에 대해서 뭐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사실 똑같아요. 동격에 대해서 사실은 것 만드는 대시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얘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가 되게 특징이 비슷해. 앞에 대답에 어떤 명사가 있는 거. 그럼 해석상 5개국어를 할 수 있는 소녀. 내가 스파이였다는 사실.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이 얘를 보고 관계설명서라 이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얘를 이릅니다.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왜 안 돼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아니라니까. 동격에 대해서 대시라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선행사가 얘는 사람이라서 얘는 뭐 위치는 물론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앞에 사물이 있었다면 얘 같은 경우 얘가 만약에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얘는 대 또는 위치도 가능하죠 얘는. 근데 얘는 위치가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강조였어요. 이때 강조 공부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안 배운 건 바로 그 새끼는 거 The Very Man 이런 거 됐습니까? The Very Book 이런 거. 그 다음에 Not at all, Not in the list 이건 배웠잖아 사실. Not at all은 배웠잖아. Not in the list는 뭐 거기에 곱살이 껴서 같은 뜻이다. 부정어의 강조다. 여기까지가 강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도치. 도치는 원래 이제 영어 문장에 심심하게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됩니까? 계속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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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보통 뭐 특별 뭐 물론 뭐 yesterday I went there 이런 것도 가끔 있지만 그렇습니까? 네. 어제 난 거기 갔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원래대로 하면 I went there yesterday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이 어떤 느낌이 드냐? 계속 그걸 듣고 있으면 막 되게 단조로워. 그렇죠? 애들 어떻게 되냐? 얘처럼 이렇게 계속 졸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가끔씩은 어! 저기! 그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죠? 뭐 여기에 누가 등장한 뭐 예를 들어서 쇼 호스트가 누구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 여기에 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도치다. 도치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조의 어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배우는 파트들이 비슷한 게 뭐냐면 강조하고 도치가 비슷한 점은 뭔가 좀 색다르게 전달하고 싶다. 평범한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도치는 정상적이지 않은 순서로 좀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사구의 도치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문장의 시작은 맨날마다 뭐였는데 누가 다였는데 그게 아니고 뭐에 대해 부사란 말인데 뭐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한다? When, where, how, why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 많습니다.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나무 밑에 미친 새끼가 있다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미 만나본 적 있어. 여러분도 어떤 설명을 들어본 적 역사가 있으신가 하면요. 이런 건 이미 봤잖아. 그래서 여기 장소가 어디였더라? 이런 대화 파트에 이런 거 나오면 장소가 식당이었죠. 그렇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뭐 이런 다음에 뭐 주세요? 햄버거랑 주세요? 뭐 What else? 딴 건요? 아니요 난 햄버거 한 개만 주문할 건데요. 아이씨 돈도 안 되는 새끼 빨리 가라. 그래서 Here to go! 여기서 먹을 거야? 아니면 가져갈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먹을 건데요.
뭐 가방 안에 막 음료수 다 있는 거죠 뭐.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라는 뜻으로 뭐라 그래? Here you are. 또는 뭐 얘가 주문한 게 한 개니까 햄버거 안 만들어봤자. Here it is. 이런 식으로 이거 사실 도치였습니다.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여기에 문법으로 많이 하는 건 here he comes죠. 여기에 그가 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제임스가 옵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Here comes James.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도치는 원래는 주어랑 동사가 정상적인 순서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동사 나오고 주어로 바꿔놓는 걸 보고 위치를 바꿔놨다 해서 도치고요. 원래 도치는 이거야 이거. 됐습니까? 이게 도치란 말이야. 그런데 제임스 안 만기로봤자 하면 그냥 이걸 안 만기로봤자 이렇게 하고 치우면 될 텐데 이렇게 왜 안 하느냐 묻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주어가 도치해서 부사구에 도치해서 얘기할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한다. 주어 동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 자리에 그거 대신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등장하는데 원래는 주어 동사라 해야 되는데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동사 주어가 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도자에 위치 진짜 써서 도치라는 문법 이름을 붙였는데 얘가 주어를 안만 길어봤자 인칭 대명사로 바꾼다면 여러분 중3인데 계속 안만 길어봤자 하기 좀 그렇고 인칭 대명사로 바꾼 경우에는 다시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뀐다라는 게 도치였어요. 됐습니까? 네. 이게 부사의 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의 도치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 고등 서술형 문제에 많이 나와요. 문장을 써라! 뭐 단어를 막 뭐 필요한 단어 몇 개만 중요한 단어 몇 개만 배열해 놓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부정어의 도치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많이 만나봤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문은 뭐 부정어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주어 본동사 나온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Never did I meet him. 그래서 절대로 나는 무슨 시제에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나는 과거에 절대로 그 사람 안 만났어요. 절대로 안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만났어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치라는 문법을 배우기 전이었다 칩시다. 뭐야 너는 왜 튀어나와. 도치라는 문법을 배우기 전이었으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안 만났다는 표현은 원래대로 하면 I never met him이었어. I never met him. 난 절대로 그를 안 만났어요. 이렇게 했어. 근데 얘를 지금 뭐 시키는 순간 도치를 시킨다. 근데 뭐의 도치라고 그랬어? 부정어의 도치라고 그랬죠. 그쵸? 부정어의 도치가 되면 어 알았어. 운동 강조하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 얘가 뭔가 좀 찐득찐득한가 봐 얘가. 얘가 좀 찍찍이 같은 그런 성격이 있나봐. 그래서 지 혼자 안 나오고 뭘 꼭 끌고 나와야 되겠대. 근데 누구한테서 끌고 나오냐면 얘한테서 뭘 끌고 나온대.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디드가 여기 나오고 끌려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뭐 혼자 가기 싫은가봐. 뭐 그런 애들 있잖아. 뭐 지 혼자 뭐 했대는데 꼭 얘 같이 갈래? 그러네. 얘가 부정어가 그래요. 빠져나갔어.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죠. 이게 부정어의 도치예요. 됐습니까? 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치? 아, 일단 이거부터. 일단 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도치시켜볼까? 이것도 부정어 도치할 수 있잖아. 그쵸? 그렇죠.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부정어는 뭐야? Not이잖아. Not did I
및 김. 애들이 근데 가끔씩 이거 쳐다보고 뭐라 그러냐? 얘 딱 보고 나서 어 선생님 인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됐습니까? 이거 부정어에 도치지 의문 만들고 있는 거 아니라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뭐 들어 있는 거지? 나. 오, 그렇지. 이 안에 나 됐다. 그렇죠. 이것도 부정어에 도치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난 거의 친구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문장도 부정어의 도치를 할 수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 문장 부정어 도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갔죠? 그렇죠. 거의 없어 나는! 휴! Do I have friends? 거의 없어 친구. 됐습니까? 부정어는 어떻다고? 혼자 시내 놀러 안 나가는 애. 됐습니까? 혼자 화장실 안 가는 애. 됐습니까? 먹고 끌고 가야 돼. 네 형 어릴 때 그랬잖아. 안 그랬어? 난 그래. 처음에 화장실 갈 때 절대 혼자 못 가죠. 그렇잖아. 꼭 동생 깨워가지고 야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 무서워.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 그랬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끌려간 적 없어? 야 나 졸려 뭐 이런 적 없어요? 언니 나 졸려 뭐 이런 거 기억 없어요? 난 맨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귀신 겁이 많았어가지고 그건 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내 동생 낳을 때 말이야 분명히 같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잠을 깼는데 엄마가 없어. 어 병원에서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고 불은 꺼져 있고 어 깜깜한 병실에 어 세 살짜리가 그래 누워 있어 봐라 얼마나 무섭겠어. 세 살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난다니까. 병원 바닥에서 귀신이 슉 올라왔고 내 발을 막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귀신 겁이 많아서 그래서 그 때문에 내 동생은 맨날 나올 때 화장실 끌려다녔어. 어쩔 수 없지 뭐 지 때문에 그랬는데. 됐습니까? 이게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됐습니까? 내 안에 낫있다네. 그쵸. 그럼 이것도 해보자. 아닌데. 뭐야? 뭔가 이상한데? 서크 시디드 맞나? 아니 시 하나 더 있어야지. If it had not been for you, I would have succeeded. 뭐라 그런 거야 지금? 만약 네가 언제? 과거에. 그렇죠. 만약 네가 없었으면 나는 뭐 했을 텐데. 성공했을 텐데. 네 때문에 성공 못했다. 됐습니까? 네 덕분에 성공했다 아니고 야 너 때문에 실패했다 이거야. 이번엔 됐습니까? 읽고 있네. 됐습니까?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네. 요거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기서 우리 들어가서 만나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부정어의 도치고요. 부정어는 결국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내 안에 낫 있다 라고 얘기했던 애들 있죠? 네. 뭐 기억납니까? few, little. 네. Without, never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그런 녀석들이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또 강조랑 헷갈리겠다. 어쨌든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앞으로 가는 게 도치입니다.
애가 혼자 안 간대요. 뭘 끌고 나간대 자꾸.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도치해볼까? I've never seen her before. Never have I seen. 그렇죠. Never 나갈 거고. 그렇죠. Have seen이 동사 덩어리잖아. 그러면 끌고 나갈 것 마침 하나 있는 안에 있는 거 굳이 안 꺼내도 되네. Have.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Never have I seen her. 절대로 난 그녀를 본 적이 없어. 이런 느낌. 됐습니까? Yes.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장은 이제 여기에 동사가 have 플러스 pp로 두 단어로 구성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있는 뭐 여기 뭐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없는 두 does did 아무 done이 들어있을 텐데 done을 꺼낼 필요 없고 have를 이렇게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아 마침 뭐 잘 됐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하는데 요것도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조금 까다로운 게 일단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 She didn't break the vase and neither did I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니다 설명이 길어지겠다. 도치해서 이 부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케이.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아 내가 수업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네? 까만색 책 사야 되는데 잘 안 해 마더통 까만색이라 하면은 까만색은 다 싫지 뭐 까만색이라 왠지 하면... 왠지 좀 그래 그치 필름의 독서가 생각이 나 맞나?